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공원에 나왔는데요. 이 공원은 도심가랑 굉장히 인접한 공원이에요. 근데 요즘 전국적으로 노래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뭐 생김새는 뭐 기내처럼 생기기도 하고, 요번에 기사를 봤는데 스컹크 벌레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이 노래기가 대량 발생이 됐으니 요즘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큼 있는지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이게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인데 사실 이 노래기 자체가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죠. 개벌레도 엄청 나오고 이번에 노래기 엄청 나오고 그냥 엄청 나와요. 자, 근데 이번에는 진짜 대벌레들이 이런데 되게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노래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디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 막 돌아다닐 건데, 도심가에도 굉장히 많은 이유는 주위에 화단 같은 데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잖아요. 이 노래기들이 보통 부엽토나 이런 유기물들을 많이 쪼 먹습니다. 죽은 곤충의 사체도 먹고 자기 동료도 먹고 뭐 썩어가는 낙엽도 먹고 다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 전국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야삐 야삐. 뭐야, 이거 노래기인가? 아니, 민달팽이. 아이고 귀여워라, 애기들이네. 어인 필요 없고. 근데 노래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밀리패드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우리나라에 흔하게 있고,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바로 이 사진, 이 친구도 보고 바로 이 친구도 보고 메가벌도 보고 되게 다양하게 봤죠.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굉장히 작고 기염상이라서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사실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Where are you? 노레스? 노레기스? 오, 연못스.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분 아니야? 이거 그분 연못 아니야? 그분 아니야? 와, 근데 이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온도가 25.9, 8 왔다 갔다 하고 습도가 99.9인데 시간까지 나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습도가 99.9잖아요. 네, 맞아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노래기 어딨니? 두개미가 기다리거든. 와, 찾았다. 와, 여기 있네. 우와, 오, 뭐야, 여기 되게 많아. 어, 이거 무슨 노래기지? 이제 지금 대량 번식이 대량 발생이 돼서 했는데 황주까막 노래기인가? 와, 진짜 많다. 지금 여기 다리에 막 이만큼 붙어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여기가 진짜 많네. 보통 얘네들이 물가 근처에 되게 많다고 합니다. 와, 얘네 짝짓기 하고 있어. 이럴수가? 짝짓기라니? 방해버리기. 아! 와, 진짜 보이시나요? 여기 많은 분들이 바로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는 바로 이 근처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황주까막 노래기로 추정이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이 친구 종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지? Who are you? 어, 징그로드벨. 여기 진짜 많다. 여기 대충 봐도 와, 여기 훨씬 많네. 와, 이거 이제 초입 부분인데 한번 좀 더 많은 곳 한번 찾아볼게요. 와, 이게 왕벚나무인데 와, 여기 진짜 많다. 보이세요? 나무에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어요. 오, 뭐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만 해도 지금 수십 마리가 짝짓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와, 진짜 많습니다. 이 친구들 제가 조금 채집 좀 하겠습니다. 자,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조그마다. 야,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아야겠다. 손으로 잡을 힘도 없다 내가.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잡았는데 지금 한 열댓 마리 들어갔어요. 들어가라, 너네는 오늘 크나큰 먹이다. 야, 땅이 더 많았어. 와, 뭐야 이거. 여기 되게 많아. 와,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서
대량으로 갑자기 번식을 한다는 건데, 지금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박사님들이 많이 이제 추측하는 거는 이번 겨울이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더 동면을 하면서 죽지 않고 더 생존한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예방 캠페인을 해야 될지 우리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벌써 이렇게 티가 나는 거거든요. 지구온난화 슬퍼. 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컹크벌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얘네가 이제 방어체액을 내뿜는데 잠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오! 뭐야, 화학 냄새 나! 아이, 뭐야! 어, 뭔 냄새라고 해야 되지, 이거? 오! 아, 이상해! 아, 진짜 너무 많다. 이건 지금 나무 한그루에서 보는 거고요. 이거는 벚나무거든요? 근데 벚나무에 왜 이렇게 많지? 너네 벚나무 왜 이렇게 좋아해? 야, 잡히지도 않아. 와, 이게 바닥 진짜 많다. 와, 여기, 와, 이게 되게 많다. 야, 천연 먹이가 이렇게 깔려있네. 와, 이렇게 건드리니까 돌돌 맙니다. 이제 방어태세하고 냄새 뿜고 있는 거거든요. 이 스컹크 자식들. 들어가 있어라. 여기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먹고 약간 분해시켜주는 분해 생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뭐 나무 있는 곳에 아무 데서나 살지. 이야, 잠깐 잡았는데도 제 생각에 최소 몇백 마리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오야야야야, 손 타지마. 와, 이렇게 털어도 대벌레처럼 꾸역꾸역 타고 올라오네. 아, 소름 돋아. 아, 저 손이 없어. 손. 아, 여러분들 보이세요? 와, 진짜 이거 5분 잡았나 10분 잡았나 어쨌든 짧게 잡았습니다. 뭐 너네 가서 보자 한번. 너넨 이번에 먹이다. 자, 여러분들, 아, 이제 잡아서 복귀했습니다. 짜란. 와,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잠깐 잡은 거거든요. 좀 길어봤자 5분 10분 사이인데 진짜 수백 마리가 잡혔습니다. 제가 아까 냄새 맡아봤는데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약간 이상한 화학 비린내 같은 게 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제가 잡아온 이유는 제가 한번 먹이로 한번 줘보기 위해서인데, 우선 1차적으로는 짜란, 첫 번째로는 이제 넓적배 사마귀, 사마귀한테 한번 줘볼게요. 먹으려나? 자, 워낙 많으니까 친구야, 여기 오오오오, 쳐다봤어. 오오오오, 먹으려? 오오오오, 먹으려고 하는구나. 야, 먹어봐. 근데 지금 현재 지금도 냄새나요. 와, 오오오오, 그건 아니야. 야, 그거 핀셋이야. 야야야, 핀셋 잡았어. 야, 이거야, 이거 먹어봐. 야, 한번 잡아서 먹어봐. 옳지. 오, 오, 뭐야? 지금 사마귀가 먹다가 내뱉었거든요, 주위에. 보이시나요? 지금 사마귀가 물어가지고 지금 등어리가 살짝 쉬었는데, 처음에는 움직이니까 먹이 반응을 했는데 얘가 이제 시력이 좋다 보니까 사마귀가 이걸 알아보는 거지. 오, 사냥을 안 합니다. 신기하네. 두 번째로는 왕사마귀. 형님 여기 먹고 있어요. 드셔보세요. 옳지. 오, 오, 야, 너는 잘 먹는다. 오도독 소리 난다. 오, 맛없어. 오, 먹이 반응. 오, 잡았어. 아까 왕사마귀는 버리신 거 보셨죠? 와, 뭐야. 오, 야, 너도 버린다. 자, 우선 사마귀는 하나도 안 먹었고요. 자, 1절 아예 먹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개미 군단은 혹시 몰라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불개미들이 관심을 바로 보입니다. 자, 저희 걸어가고 있는데, 와, 야, 개미들이, 야, 설마 이 불개미가 못 먹는다고? 지금 제 두 마리 넣었거든요? 불개미들이 원래 물로 뜯고 난리 나야 되는데, 와, 불개미들이 물로 들지 못한다. 와, 이 노래기들 너무 대단한데? 와, 보이시죠? 여러 마리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마리 넣으면 이 노래기들이 여왕개미 있는 데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막 얘들 전투적으로 막 젤리까지 다 파먹고, 뭐 곤충 딱정벌레니 비뚜라미니 뭐니 그냥 껍데기니 뭐 다 먹고, 심지어 저거 개뼈다구까지 먹어. 뼈다구. 그런데 저 노래기를 못 먹는다고? 어디 갔어? 와, 노래기 실종. 안돼, 찾아서 빼내야 돼. 안돼.